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뉴데일리의 인복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인 회장님이 펴내신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의 속편 제2부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은 뭐가 가장 처음 시작되십니까? 지난 7일 날, 그 위대한 3년에 관한 내용을 대충 소개해 드렸고요. 그 위대한 3년을 이보다 더잘 이해하기 위한 이런저런 배경 이야기, 뭐, 또, 바로 지금이 8월이니까 이 8월 이야기도 조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이 8월 19일인데, 열흘 뒤면은 8월 29일이에요. 8월 29일이 무슨 날이죠? 저 한일 합방 맞습니다. 말씀자는 조선이, 사라진 날이죠. 예. 참그 조선이 사라지고 35년 만에 이승만 박사가 오랜 독립운동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또 8월이죠. 그래서 올해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조선 멸망 110주년 만국의 달이자 건국의 달입니다. 조선 그런데 멸망 110주년이면 멸망일을 경술국치로 따지는 겁니까? 1910년. 1910년이죠. 네. 한일 합방될 그렇죠. 고해고.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은 역적이고, 뭐, 백선엽은 뭐, 사형감이다라는 얘기도 뭐 전에 했더만은, 또 친일파 청산 얘기를 꼬집어냈어요. 그쵸, 오래된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 소련 군정사령부가 북한의 그 반공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써먹던 카드인데 친일파다. 친일을 했건 안 했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그 당시 한번 숙청하더라. 더 하시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그 친일파라는 것이 예. 그 소련 그 말씀 한번더 아, 강조하시죠. 그게 예. 굉장히 제가 볼땐 중요한 거. 네, 친일파 얘기는 을사조약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국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그 을사오족, 이완용을 비롯한 다섯 명의 대신, 을사오족,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친일파의 괴시로 수괴다. 1905년부터 그래서 이제 반일, 항일 의병 운동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일어났었죠. 그때 사실은 조선이 끝난 겁니다. 외교권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잇따라서 내정도 다 장악하고 행정부의 관료들을 차관, 대신만 빼놓고는 뭐다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미 망하고 그 2년 뒤에 정미 7조약이다 해서 이제 사법권까지도 1907년도에. 예, 사법권까지도 박탈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망한 후에 다 일본이 장악한 후에 장악한 후에 1910년 8월 29일 날 순종 황제가 이제 조서를 발표했는데 황제의 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련이 사용한 친일파 공작 카드 그거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 여러 나라들 그 나라를 공산화시키면서 써먹은 카드는 카드가 친나치입니다. 친나치구나. 나치가
나치 지배를 받은 기간은 짧아요. 그저 4, 5년, 길어야 6년 정도인데, 그동안에 나치에 붙어 먹었다. 이런 핑계로 그 반공 세력들을 제거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한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만주도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스탈린의 그 유명한 그 민주기지론이란 그 지령문이 있죠. 그게 9월 15일에 평양 군정사령부에 전한 건데, 그러니까 해방 한달 뒤에. 그 북한 민주기지론이라는 건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서 한반도를 공산화하자. 스탈린의 한반도 공산화 시나리오입니다. 거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반공 세력 제거이기 때문에 그때 친일파 카드를 써먹었거든요. 상당히 훈련이 돼 있었겠네요. 동유럽을 장악할 때 써가지고 효과를 봤기 거의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 동시에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친일파 얘기를 좀더 하면, 광복절날 광복회 회장이란 자가 친일파 청산 얘기를 또 꺼내니까, 제주도 지사 원인 희룡 씨? 예, 원희룡 씨. 이 양반이 반박을 했더라고요. 참 잘했대요. 예,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왜 죄를 묻느냐? 아주 핵심을 찌른 정말 잘했대요. 반론을 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이 좀 시원하더만요. 이제 지금 원희룡 지사가 아마 제 생각엔 한 62년생이나 60한 2, 3년생이 될 건데, 이 김원웅 광복회장 되시는 분이 4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그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딱그 원희룡 지사 이야기가 보니까 너무나 반듯한, 그렇죠. 역사관이 너무나 이분은 참 반듯하구나. 네. 한참 그 586 세대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참 저도 좀 이렇게, 아유, 예, 참 답답한 게 조금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좀 뒷받침한다 그럴까? 제가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그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양해한다 하고 선포한 그 조서를 발표한 것이 8월 29일입니다. 저 창덕궁에서 했나? 그 순간 나라와 백성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 양양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순간 당시 조선 백성들은 일본 백성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고 순종의 그 조, 양여하노라 예, 이렇게 했습니까? 문장을. 조서를 여기 좀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요 앞에 조금 생략을 했는데, 예. 뭐냐면, 짐이 이 나라를, 이제 왕위를, 황제죠. 황제를 예. 맡아서, 다 쓰러져 가는 나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에 결연히 내성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양이요. 순종 이 어휘가 양어입니다. 그냥 준다는 거죠.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광산 얘기죠. 민생을 보존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이게 자기 신하들하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국세와 시위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양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그냥 넘기는 거죠. 대가 없이. 그렇죠.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양해한다는 거 하고 통치권을 양해한다는 거 하고 백성들한테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을사조약 때 1905년입니다. 5년 전 이거 발표하기 5년 전 을사조약이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 의병들을 일본군이 전부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상당히 심했죠. 특히 그 유명한 최익현 씨 있잖아요. 최익현 씨가. 최익현 씨 의병이 아주 격렬했죠. 그리고 최익현 씨는 워낙 꼿꼿한 위정 척사파죠. 개화 반대파의 지도자인데, 이 양반이 고종한테 그랬어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처럼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는 반란군이 왕궁에 들이닥치니까 도망가서 자결했어요. 그 청이 와, 그 북경을 진입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나라를 그렇게 조선 500년 동안 섬겼던 명나라 황제가 마지막에 나라가 망할 때 자결했으니 당신들. 조선도 망하니 그 섬기던 황제를 따라야 될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조선조는 저 명나라 그 주원장 건국자 태조 또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준 왕 황제 그 뭐더라 그리고 마지막 황제 그렇게 세 사람을 쭉 제사를 제사를 지내왔어요. 지냈구나. 창덕궁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 지내던 분이 자결한 걸 본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직언을 할 정도로 대쪽같은 양반이었는데 결국 대마도로 대마도로 끌려가시죠. 귀양 가서 일본인들한테 핍박받다 죽었죠. 그래서 이 순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두 번째 왕이지만은 사실상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27대 왕. 이 순종 황제가 나라와 백성을 일본 천황한테 양해한다.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미 망한 나라를 아예 죽였노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관뚜껑에다 마지막 못을 박았다 그럴까? 관 속에 들어간 나라. 그렇네요. 뚜껑을 덮고 못을 박았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 한일 병합 조약. 이라는 건 사실 그 일주일 전에 체결이 됐어요. 그 일주일 전에 체결된 그 한일 병합 조약을 살펴보면 이게 또 가관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8월 29일 일주일 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8월 29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한 거죠. 8월 29일 날 조약이 체결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요거는 22일 조약을 맺고 그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늦췄어요.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 조약 내용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 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 국가를 국가에게 양여하는 조약인데 이 조약엔 제1조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이게 제1조예요. 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이것을 승낙한다. 이게 2조고.
이게 3조부터 이 8조까지 전부 8조의 조약인데, 이 조약인지 협정인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 3조부터는 전부 뭐냐면은 이 한국 황실을 일본 황실이 돈을 내서 황실을 유지시켜주고 생활비를 대주겠다. 이거를 약속한 것들이에요, 전부. 그럼 3조부터 8조까지는 그 다음 황실을 조는 이 황조 후예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 조 5조는 일본 천황은 한일 병합에 공훈이 있는 사람들을 표창하고 자기를 주고 은급을 주겠다. 제6조는 똑같습니다. 한국 백성들의 신체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겠다. 7조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일본 제국 관리로 등용하겠다. 마지막 8조는 양국 황제 재가를 얻은 것이니 반포 즉시 발효한다, 실시한다. 이게 병합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으로만 보면은 일본 황제가 한국의 황실과 한일 병합의 공로자들을 표창하고 생계를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을 유능한 사람들은 일본 관리로 등용하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어 놓고 황제가 공식적으로 한국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것이 8월 29일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발효한 이후 일본 천황은 이 조약대로 다 실시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황실과 황제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예들까지 또 한일 병합에 공을 세운 사람들, 이게 모두 다그 뭡니까? 자기를 준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 받았어요. 후작, 남작, 백작, 공작, 뭐 거기에 해당하는 은급을 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한국 대한제국의 황실과 관료들이 일본 제국에 일본 돈으로 먹고 사는, 결국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푼돈 받고 나라를 통째로 팔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뭐 어떻든 강압이든 어떻든 간에 조선 황실 자체가 고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라 전체를 그냥 넘긴 거네요. 도매감으로. 그래서 역사상 이총한방안 쏘고 황제가 적국 황제에 대해서 항의 한번안 하고 도대체 이 전쟁 선포도 안 하고 오히려 적국을 향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 의병들을 자기 나라 황제가 진압하고 적국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고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해도 더럽게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록도 있어요. 생계형, 이번에 김원웅 씨가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용어를 쓴,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생계형 황제였구먼요. 그 회장님 을사조 말씀 들어보니까 생계형 황제란
단어가 떠올랐어. 을사조약 때 고종이 그랬어요. 을사조약 때 고종 황제가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한국에 초대 통감. 이제 을사조약 맺은 이후의 통감이죠. 맺기 전에 덕수궁으로 쫙 일본군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때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한테 계속 확인한 게 뭐냐면은 우리 종묘 사직은 보존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종묘 사직이란 사실은 그 나라 국가요, 국민이요, 국토요, 전부거든요. 그런데 고종은 종묘 사직, 그러면 이시 왕가의 종묘는 지금 종묘 상가에 있는 종묘 아닙니까? 예. 조상들을 모신, 우패를 모신 종묘. 사직은 저 사직공원에 있는 사직단인데, 이시 왕실의 생존. 아까 말씀처럼 이시 왕실의 생계 보존. 그걸로 계속 다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조인 문제는 신하들한테 맡긴다. 알았어. 알아서 처리하고. 자,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를 35년 동안 일본 식민 제국주의가 통치한 이후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해방이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패전시켜서 얻은 해방이죠. 그 상해 임시정부 일부 인사들은 이 광복군이 그래도 그동안에 싸우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 싸움 기록은 기록으로 보면 참 너무 허망하고 이 김구 자신이 해방 일본 패전 소식을 듣고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듣고 장탄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장탄식을 했다고. 예, 아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해방을 맞았구나. 그게 이런 그 어떻든 간에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 좀이 겸허하고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렇죠. 그게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망국부터 조선 멸망사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기초한 평가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희망사항에 따라서.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과거의 광우병도 그렇고 지금의 이런 병도 그렇고 그 과학적 사실 그렇죠. 이런 사실에 대한 그런 그렇죠. 존중이라든지 합의라든지 겸허함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게참 내가 볼땐 삶에서 기가 찰 때가 많은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이 참,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기신 그런 어록이라는 걸 보더라도 항상 우리 백성들한테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정말 성찰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자꾸 거짓말, 지금도 신문을 펴면 뭐 온전신의 거짓말이잖아요. 뭐 거짓말을 거짓말 하니까. 경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찬 페이크 거예요. 뉴스 경쟁.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해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게 어떤 교수님 분석에 의하면 조선 초기 세종대왕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주의를 국가 기본으로 하고 우리는 왕국이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제후다. 따라서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이지 독립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놓고 양반 계급의 지배구조 거기다가 또 주작 성리학이 들어와서 그 이데올로기화하고. 그리고 또이 세종대왕께서
공을 세운 것 중에 한글만이 아니라 국가 안정, 국가 체제 안정을 너무 잘해놨다. 이게 뭐냐? 노예 제도를 아주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말, 책에 보면 독립정신 1%도 안 되는 양반이 99%의 백성을 자기 재산으로 쓰고 버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세월이 몇백 년입니까? 세종 이후에만 쳐도 400년이 넘어. 400년이 넘은 거죠. 예. 400년.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한 거짓말, 또밥한끼 얻어먹기 위한 거짓말, 생계형 거짓말이 체질화돼 버렸어. 생계형 거짓말이. 그 아주 표현이, 예. 그게 체질화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생리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저 일본 그 한국 침략주의자들 그 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은 다 그렇잖아요. 조선인, 조선인은 거짓말, 사기, 도박. 그게 이 민족의 민족성화했다.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그 많죠. 한말의 책들 있잖아요. 그 체질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참. 지금도 이제 보면 얼마나 제일동포들이 한 6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살면서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국가가 약조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좀더그 사람들 잘 다룰 수 있는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속이라는 것이 하면 일단 지켜야 되잖아요. 딱. 그런 인식 개념 자체가 좀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체질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저 지배 시절에도 그랬고 독립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이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도 그랬고 이승만도 그랬고 이 국민 정신, 정신. 쇄신. 그래서 이승만은 그 예수교 성령을 받고 개종한 이후에 예수교 기독교 정신이 이게 진짜 우리 국민 정신을 새롭게 빠른 시간 안에 쇄신시킬 수 있는 약이다. 이게 특효약이다. 그동안에 공자, 맹자,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양반 계급에 충성하는 쪽으로 이용됐을 뿐이지, 백성들 정신혁명은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교를 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 정신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대화를, 정신혁명. 제대로 된 근대화를, 그렇죠. 진짜 근대화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근대화, 현대화를 해 나가는데, 외관은 뭐 스마트폰을 쓰고 또 컴퓨터를 쓰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진한 그런 정신혁명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인문학이다 뭐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참 아직도 요원한 일 같습니다. 다시 해방정국 이야기로 돌아가죠. 35년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이 되는데 이 해방정국이야말로 지난 30여 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모두 우리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건국운동을 해야 될 판이에요. 건국을 해야 될 판인데 건국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소련과 미국이에요. 미국도 하루빨리 이 정보를 만들어 놓고 빨리 나가고 싶어 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역은 스탈린이 돼버렸어, 소련. 소련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요. 미국도 미소 공동위원회, 오케이.
그 협상에 응하고, 그 협상은 스탈린이 남한까지 먹으려는 공산화 협상인데,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은 좌우 합작, 이걸 빨리 하라. 이렇게 다구치기만 하고, 거기에 거부한 것이 반탁 운동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우왕좌왕, 우왕좌왕 할 때에, 미소공동위원회도 파탄이 나고, 그럴 때 이승만이 내놓은 카드가 이거 해결하자. 벌써 이게 3년째가 돼 가는데 47년도에 내놓은 안이에요. 유엔이 관리하고 감시하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세우면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고 아주 신용도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걸 하자. 라고 미국을 설득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아주 합리적이고, 미국이 아주 얼마나 고마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승만이 딱이 카드를 던지니까, 그래,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유엔에 내가지고 결의안이 통과됐거든요. 그 45년도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좌우 대립도 그렇지만 해방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해방전국 이야기 하면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뭐 요인들도 많이 암살당하고 미군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냥 뭐 그냥 물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먹는 것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냥. 송진우 선생이 제일 먼저 암살당했어요. 45년도 겨울에. 송진우 선생이. 그 한민당 대표였고 동아일보 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이 이제 11월에 환국하지 않습니까? 환국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임시정부 인정 안 한다. 소련도 인정 안 한다. 중국도 승인을 안 했거든요. 어느 나라도 승인을 안한 채로 있다가 결국 들어오는데 미국은 자기 방식대로 남한을 컨트롤해서 빨리 정부 만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하도 분파가 많아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다 들어왔는데 모 요정에서 아마 그게 국일관인가 그럴 거예요. 임정 요인들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한민당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김성수, 송진우 이런 분들이 네. 그 자리에서 벌써 친일파 싸움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중국에서 떠돌던 고생하던 어느 인사가 그 신익희 씨라 그러는데 국내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일본 총독부에 빌붙어서 니들 친일파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니까 완전 판이 깨졌겠네. 완전히 깽판이 났죠. 그리고 곧이어 반탁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송진우 선생이 합리적인 사람은 이게 죽음을 맞이했어. 그때 보면. 합리적인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송진우 선생이 암살되고. 그리고 47년에 들어와서는 여운형 장독수가 잇따라 암살되죠. 자, 그 이승만의 카드에 의해서 이승만이 미국과 소련 강대국의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니들은 저리 가라. 차라리 유엔이 해달라. 그래서 이제 총선을 하게 되는데 그 총선 유엔 총선 결의안이 11월 달에 유엔을 통과합니다. 그때에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소련 스탈린이 먼저 유엔은 개입하지 마라. 남북한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통일하자. 그 전에 이 남북한 협상에 방해가 되는
남북의 양쪽 소련군 미군이 완전 철수하자. 그리고 남북한인들이 직접 만나서 협상하라. 이런 안을 유엔에 내놓으면서 이걸 선전을 해요. 계속 그냥 우리가 철수할 테니까 미국도 철수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계속 그러죠. 계속 그렇게 하대요. 미군 철수를 시키려고 예.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저 역사적인 기록들을 쭉 보니까 그냥 네. 계속 그냥 그렇게 참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70년 지났는데 변한 게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승만과 김구는 물론 이 소련 제안에 반대하죠. 그리고 11월 30일 유엔 총회에서 이 남북한 유엔 감시 총선안이 마지막으로 통과돼서 확정이 되니까 한국의 이 우파 지도자들 이승만, 김구도 그 지지 성명을 냅니다. 그 성명을 내는데 그때 장덕수가 암살이 돼요. 그 1947년 47년 12월 2일 날 장덕수가 암살되고 그 며칠 뒤에 이승만, 김구 등 우파 세력들이 단합해서 유엔 결의 지지 성명을 내요. 총선거. 그땐 뜻을 모으네요. 우리부터 단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를 만들어낸 게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한반도 총선을 관리할 한국 의원단, 미 유엔의 한국 의원단이 조직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와서 남한의 요인들을,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요. 현상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소련은 유엔에서 즉각 거부하죠. 그래서 북한 입국을 거부합니다. 유엔 의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에 이 유엔 대표단이 서울에 와서 이승만이다, 김구다 돌아가면서 지도자들을 만날 때에 그때 김구가 돌변해. 태도가 돌변해. 유엔 결의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놓고 그럼 그게 1947년 12월 정도네.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48년 1월입니다. 이르르긴 48년 1월 달에 김구 선생이 완전히 표변을 해버리네.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조선일보 보도를 제가 이제 신문지면을 쭉 검색을 굉장히 해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네요. 김구가 갑자기 남북 요인 회담이 급하다. 그런 기사가 나요. 이거는 스탈린이 남북한 문제에 유엔이 개입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제안한 받아들이구나. 남북 직접 협상 그 안이거든요. 예, 그걸 수용하고요. 김구 자신이 그동안에 몇 번이고 비판했던 그 안과 똑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이제 변화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뭔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가? 그걸 봅시다. 김구 건국 반대. 왜? 여기 몇 가지 가장 왼쪽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사진부터 볼까요? 예. 여기 네 사람이 찍은 사진은 태극기 앞에서 이거는 저 중국 임시정부 40년대 강요들입니다. 네. 맨 왼쪽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김구. 예. 예, 김구 선생. 그 다음에 이게 조선왕인가? 조소왕. 그 다음에 신익희. 신익희. 그리고 맨 오른쪽에 김원봉. 김원봉. 아, 저 사람이 김원봉이구나. 약산 김원봉이 이때 임시정부 강요로 들어갔어요. 예. 이때
김구 주석이 좌우합작 내각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좌이반 타이반인데 중국도 좌우합작할 때예요. 장제석 정부도. 미국이 그걸 또 압력을 가했어요. 장제석한테. 미국이 죄가 참 많습니다. 중국 장제석과 모택동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해본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뭐 둘이 합쳐서 합작정부 만들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그 그렇게 배반하고 업무 꾸미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르지. 지금도 뭐 중국한테 한참 당해가 지금 이제 맞아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중국을 그냥 이제 요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삼국지를 좀더 읽어야 정신을 좀 차릴 것 미국이 같아. 더구나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 마이 베스트 프렌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그 레닌 공산당 쿠데타 이후 공산주의에 열광하는 전 세계 열풍이 불 때에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 맞습니다. 미국도 전부 공산주의에 휩쓸릴 때그 사람들이 자라서 전부 관리들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맥카시 선풍이 일어났을 때까지 공산주의가 지배적입니다. 맥카시 선풍은 49년 내나죠? 49년 말쯤. 그러니까 뉴딜 같은 1929년, 30년 이때도 그렇게 심했다고 하대요. 그럼요. 뭐 20년대, 30년대는 소련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나 그럼요. 소련은 유토피아죠. 그 어떻게 그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못 보니까 공산주의를 몰라. 그 집단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폐망하는 걸 모르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걸참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집단화되면 그냥 망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당시에는 20년대, 30년대 당시에는 공산당이 집권한 공산 국가 제일 큰 국가 소련 하나뿐일 정도니까 모두 다 열광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차 대전을 치르고 미국은 소련은 우방이고 연방 같은 연합국이고.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젊은 날의 김일성인데 네, 오른쪽 사진은. 김일성이하고 김구 선생하고 나이 차가 꽤 많이 될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많이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구 표현을 선사는 하더라고요. 1876년생이고, 1876년생이고 김일성은 1912년인가? 예. 그렇게 나이 차가 많지 않습니까? 확실히 나이 차가. 모르겠네. 예, 나중에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라고 할 정도죠. 사상을 이렇게 오염이 되면 뭐. 정신적 사상도 극과 극이고 예. 김구는 반공주의자고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주의에 익숙한 사람이고 소련이 만든 12년생이네요. 소련이 수상으로 1912년생. 만든 친구니까 예. 뭐 스탈린이 뽑아서 앉힌 친구니까 이 사진은 1948년 4월 19일 날 38선을 넘어간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얘기하려고 뒤따라가는 사진입니다. 예.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뭐 협상,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거짓이니까. 공산주의자와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도 겪어보지 않고 이거를 미리 얘기한 사람이 이승만. 그러니까 그 사람, 공산주의자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자들이란 것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그 그래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 속하고 표리부동이라는 것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를 뭐 올라가지고 무슨 뭐 평화공세나 이런 걸 하는 걸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라는 사물의 본질을 저렇게 모르면 백날 당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드는. 그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제 생각에 그 거짓말. 인간의 한계 같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김구는 왜 건국을 반대했는가? 그래서 1월 달에, 48년 1월 달에 유엔 대표단하고 만난 뒤로 북한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하죠. 김구, 김기식 이분들이 자꾸 좀 지체가 되긴 주도해서. 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언더우드가 키워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매사추세츠 지금도 명문학교가 노스필드 허만 마운튼이라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김규식이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 엄청난 인텔이란 말이에요. 서양 선교사 도움으로. 김규식의 훗날 그 역정이 어떻게 김구하고 저렇게 맺어가지고 그 산발산 넘어가지고 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기저기서 읽은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두 번만 말씀해. 김규식이 원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저 이승만 독립운동하는데 그 구미우연부 큰 있잖아요. 역할을 미국에 했죠. 만든. 예. 거기 구미우연부 우연장도 맺겠어요, 이승만이. 그리고 뭐 잡지도 계속 만들고. 그럼요. 그게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어 제일 잘하는 예.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도 좋고 온건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규식이한테. 구미우연부에서 이승만을 갑자기 이 양반도 이승만을 비판하고 나가가지고는 여기저기 다닙니다.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제 기록으로 출판됐으니까 마음 놓고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1919년 서울에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날 3월 2일날 모스크바에서는 왜 레닌이 국제공산당을 창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코민테른.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그때에 레닌이 코리아 임시정부를 공산하자 이 공작을 할 때에 그 다음 해인가 20년인가 21년인가 모스크바에서 그 약소민족 대회를 예. 국제 약소민족 대회를 열었을 때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한 게 한국의 임시정부예요. 대표단이 한 200명도 안 되는 전 세계 약소민족 공산주의 대표단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쯤이 한국인들이야. 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네요. 몰려갔어요. 그 대회에 엄청나네요. 거기에 김기식도 갔어요. 여운형은 물론이고 다. 그리고는 레닌을 만납니다. 레닌 만난 게몇 사람 있죠? 레닌 만났다고 해서 다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 남긴 글들을 보면은 기록들을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돈도 없고, 지원 세력도 없고, 어디 도와주는 국가도 없고. 그런데 대국 소련의 레닌이, 도와주겠다 하니까. 환대하고, 돈 주고,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겠어요. 눈물이 나왔겠네. 그렇죠. 거기 다 넘어간다고요. 그때, 까지도 독립운동가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몰라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보다 강화해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한 일들인데, 그게 독립운동이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해방되고 한국전쟁 나면서 6.25가 나면서 공산당에 대한 인식이 그때서야 비로소 확실해진 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그래요. 좌웅 윤치호는 참 탁월한 인물이었네요. 그 윤치호가 남긴 일기를 아, 지금도 윤치호 보면, 일기. 그렇죠. 일기를 보면은 그 소위 좌익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그 외정 시대 때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치호 일기에 남아 있죠. 참, 그 보면 그런데 이제 대충 알겠네요. 김규식이. 그보다 윤치호보다 20년 먼저 예. 공산주의를 꿰뚫어보고 비판하고 한 것이 이승만. 이승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탁월한 거죠. 예. 예. 여기 본질을 본거 아니에요, 본질을. 그렇죠. 그 사람의 본질을, 예. 예. 여기 저이 자료 몇 개를 간단히 그럼요. 설명하겠습니다. 왜 김구는 그 유엔 감시 총선도 거부하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 거부, 남한만의 정부 수립 거부, 대한민국 건국 반대. 왜 그랬나? 흔히 우리 백범일지 이리를 인용을 하면서 김구는 그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 통일 정부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이 백범일지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암송까지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예. 그 백범일지 마지막 장인 나의 소원 부분에 보면은 계급 독재를 철저히 반대한다라고 써 있어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지 독재국가 만들면 안 된다.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계급 독재다. 또 소련의 계급 독재가 가장 무섭다. 이건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백범일지가 언제 간행된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유엔 감시 그 한국 48년. 의원단 그게 유엔에서 통과가 되고 그 의원단이 오고 하던 그 47년 48년. 12월에 12월. 예. 11월인가? 아 12월인 거예요. 12월. 11월인가 12월인가? 아 12월이 맞을 거예요. 12월. 뭐 요거 내가 확인했는데 잊어버렸네. 예. 그때 다 같이 나왔어요. 요것도 나오고 유엔 결의를 지지한다는 성명도 그때 나왔고 48년, 백범이 예. 47년 12월까지 문제가 47년 없었고, 11월 12월 그때다. 예,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고, 김구 선생이. 그땐 문제가 없죠. 48년 1월을 가면서 네, 이제 48년 1월이 되면서 한달 사이에. 예. 그렇게 자기가 백범일지에 소련 독재는 반대한다고 써놓고 그 책을 12월에 발간을 했는데 한 달도 안된 1월 달에 갑자기 소련 안을 받아들이는 똑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우선 사료가 남아 있습니까? 12월 2일 장덕수 암살이 있었어요. 예. 요 장덕수 암살 사건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미국 군정의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그동안에 해방 이후에 일어난 암살 사건들이 전부 그 중국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중국에서 결성된 그 테러단들이 있어요. 암살단. 저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도 있고 또그 이후에 만든 백의사. 중국 쪽에는 남의사라는 비밀 결사체 그 암살 테러단이 있었다는데 그거 본따서 남저 백의사로 했다고 하는데
하는 그런 무력에 의한 암살에 의한 독립운동 단체죠. 그들이 범인인데 송진우 암살, 여운형 암살, 장독수 암살 거기에 전부 다 관련된 흔적이 있다. 아니다. 여운형 암살은 북한 공산당이 죽였다. 남로당이 죽였다. 뭐별 얘기가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설 중에 확실히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장덕수 암살 배후로 지목돼서 재판에 나가서 증언합니다. 그때 미 군정사령부의 수도 경찰청장이 장택상이신데 아무튼 결국 백범은 부인했고 그 백범 관련 부분은 덮어졌어요. 유야무야 됐어요. 유야무야 됐는데 또 이런저런 기록들을 보면은 또그 장택상 당시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 씨 따님 및 증언을 장택상 자서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서전이라 그걸 뭐라 그러나 제3자가 쓰는 거는 평전. 평전이라 그러나 아무튼 장택상 전기 같은 거 있는데 그 딸과 자녀들이 쓴것 같은데 거기에도 조금 나오고 나중에 따님이 별도로 또 어떤 내용? 내가 다 밝히겠다 하고 밝힌 내용을 보면은 장택상 씨가 그 민족 독립운동의 거물인 김구의 명예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암살 사건의 배후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민족운동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가. 그래서 그 수도청장인, 그이 사건을 맡은 경찰청장이잖아요. 장택상 씨가 장택상 씨가. 그래서 장택상 씨가 많이 노력을 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옆에 신문 지면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민족의 제목이 그래요.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이 신문은 여기 제목이 순 한글로 돼 있고 북한 용어처럼 돼 있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1997년 5월 26일자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통일혁명 열사가 누구냐 하면은 독립운동 시절부터 해방 전국까지 6.25 때까지 활약을 펼쳤던 그 거물 간첩 성시백의 이야기입니다. 성시백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조금 초면이네. 그 성시백이라는 사람의 활약상을 쫙 엄청난 거물이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노동신문이. 이때 무슨 계기가 있어서 했다 그러더만. 그 얘기는 치우고 이 내용에는 보면은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시절부터 우리 독립운동가들하고 친하고 저 백범 김구하고 물론 친하고 그저 독립운동가들 많이 도와줬대요. 사업도 여러 가지 했고 이 해방 이후에 서울에서 신문도 발간했어요. 성시백이라는 인물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럼 여기 보도 내용을 보면은 해방이야 건국 이후 해방 전아저저저저 건국 전후에 몇 년에 걸친 주요 사건들을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공을 세운 거야. 공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 공을 세운 사건들이 예를 들면 건국 국회 있잖아요.
초대 국회에서 초기에 나왔던 재헌 국회 이야기하십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 사건. 예. 당시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해서 12명이 구속됐던 프락치 봉산당 사건. 프락치 사건. 그 사건도 이 사람 작품이다. 예. 또 뭣도 이 사람 작품이다. 뭣도 여기 뭐그 얘기하자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엄청나게 그물이네. 벌써 한 시간 갔네. 예. 괜찮습니다. 뭐 그냥 하시다가 또 마치면. 여기에 바로 김구를 포섭해서 북한으로 모셔왔다. 예. 그래서 김구를 우리 수령님한테 그게 노동신문 며칠 짭니까? 1997년 5월 26일자인가 27일자인가 26일자 하늘 아래 같은데 비밀이 없네요. 네? 하늘 아래 비밀이 없다고요. 다 쥐들이 밝혀요. 그 정도로 하면은 성시백이 엄청난 그런 공헌을 한 거네. 그래서 저도 여기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 통일혁명 열사로 통일혁명 열사라. 북한에서는 아주 높이 받드는 애국자죠. 충분히 그 이야기가 되네요. 독립운동을 할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도 지원하고 인간적 교훈을 가졌다가 아무튼 그건 예, 구체적으로 참 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 여기저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자, 김구 얘기는 이쯤 하죠. 예. 예, 하시죠. 예. 여기 암살 얘기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넘어가고.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으로 한 유엔감시 총선거를 앞두고 김구가 이제 돌아섰잖아요. 예. 선거를 반대하고. 오로지 북한하고 협상해서 이 통일정부 세우는 것이 유일한 민족을 위한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등을 돌렸는데 어쨌든 총선을 치러서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공포되고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이제 건국 내각을 조직을 해야 돼. 내각 조직할 때에 또 분란이 나는 것이 바로 건국전이야. 또한 명의 김씨의 반란이라기보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런 또 사건이 있었네요. 여기 제가 제목만 읽어볼게요. 예. 여기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이 인천 김성수 예. 선생이고, 그 옆에 머리 하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 사진은 아마 김성수 선생이 부통령일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이 건국 전야에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김성수 한민당 당수는 한민당 정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한민당이 장악하기를. 예, 일종의 지주, 당시 한민당은 좀 지주그룹들이 중심이었죠. 지주. 네, 뭐, 성격이. 당시, 예. 남한의 재력가들, 예. 정치적 거물들이 다 모인 당이죠. 그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거국 정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김성수, 한민당, 총재가 이 화장에 있는 조그만 정자, 지금 조각당이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서 건국 내각을 조직했다. 그래서 조각당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었어요. 그 조그만 정자에서 이승만이 딴 사람들 물리치고, 내가 구성 관련된 사람들만 만날 때에, 김성수 씨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새 정부에는 한민당의 국무총리하고 장관 6명을 주십시오. 요구했어요. 당시 강요가 12명입니다. 무임소 장관 둘까지 하면 14명이야. 어쨌든 7명을 달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노. 왜 노냐? 우리가 500년 조선 왕조를 거쳐서 35년 일본 식민 독재를 거쳐서 처음으로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분단 국가 아니냐, 지금.
유엔에 내가 유엔에 부탁해서 남북한 총선을 해서 통일 정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유엔도 그것도 못 했다. 소련이 거부해서. 북한은 아직 해방도 못 만났잖냐. 그럼 우리 이 새로 구성된 정부는 북한을 통일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야. 그러면은 총리는 반드시 북한 출신이어야 해. 한민당에서는 안 돼. 그 정도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유엔이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야 돼. 유엔 승인을 받아야 돼. 유엔 승인을 받으려면 국제적 스탠다드에서 통과돼야지. 어떻게 일당 정부가 되면 되겠느냐. 한민당 정부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민당이 김성수 그대는 총리할 기회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첫 내각은 북한 사람으로 하자.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야 유엔 유엔에서 대한민국 신생 정부가 승인 요청을 할 때 명분도 서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성장한 토착 재력가들만 가지고 정부를 구성해야 하면은 국민부터 욕할 것이다. 친일파 정부라고. 일본이 웃을 것이다. 일본이 키워낸 사람들로 정부 만들었으니 저거는 친일파 정부 아니냐. 일본이 그럴 것이다. 이게 이승만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첫 우리 정부의 의무를 다 하려면은 거국 정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 평양 출신 목사 이윤영 목사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는 그 북한의 조선민주당 조마직 선생과 같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해가지고 거기 부총재 하던 사람인데 공산당 핍박의 문의에서 피난 온 사람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승만이 거부를 하니까 그 즉 이 화장을 나오는 즉시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한민당은 앞으로 이승만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야당을 하겠노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잇따라서 개헌을 추진합니다. 네, 저 이승만 주장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다시 내각제를 고쳐야 되겠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8월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친 48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그렇죠. 7월 17일 아니 재헌국회 탄생은 5월 31일 날 개원했고 예. 헌법을 공포한 게 7월 17일이고 7월 20일 날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 취임식을 24일 날 하고 예. 곧장 조각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식은 8월 15일 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8월 15일을 열흘 앞두고 이런 분란이 난 거예요. 당시 동아일보를 쭉 보니까 8월 15일이 건국선포식인데 기념식이고 그 일주일 전 동아일보 일면에 뭐가 나왔냐면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운동 활발 이런 제목이 나와요.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포한 지 20일도 안 된 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인천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시 새로운 그때 요거 참고 또 하나 보시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지면을 제가 여기다 소개해드리는데 오른쪽 동아일보 일면은 톱이 사설입니다. 2단 제목의 사설 축축한 국민의 심정
이거는 국민의 심정이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다. 왜? 이 사설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나라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이 수두룩한데 다 등용하지 않고 어디 모자란 사람, 삼류, 새파란 젊은이 어디 그런 사람들을 장관을 시키느냐? 이건 안 된다. 대통령이 빨리 각성하고 과오를 깨닫고 과오를 깨달으면은 시정을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개각하라. 그런 사찰이에요. 이게 8월 7일자야. 8월 15일 정부 출범식 일주일 전에 나온, 8일 전에 나온 사설이에요. 자, 그 다음, 요 옆에, 내리다지 상자 기사가 있는데, 이건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제목이, 김구 선생 의견에 대한 우리의 취할 바 태도. 필자가 방응모입니다. 이거는 방응모는 조선일보 사주이자 발행인이에요. 이거는 언제 신문이냐 하면은 2월 3일자예요. 5월, 그러니까 김구가 1월 27일 날 그 남북 통일 방안에 관한 유엔 총선 거부하고 남북 통일 방안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그 의견을 보고 2월 요거는 2월 3일자 신문입니다. 2월 3일자에 이제 3일자에 조선일보 발행인이 직접 썼어요. 그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사안이 워낙 중요한 김구 선생이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김구 선생의 의견이 뭐냐면은 소련의 의견과 같이 남북한 연립 정권을 세워 가지고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그동안 봤잖느냐? 동유럽에서 이렇게 연립 정권 세웠던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됐다. 근데 남북한만 공산화되지 말라는 걸 뭘로 보장하느냐? 이건 아니다. 라는 의견이에요.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김구 선생이 그 마지막 단계 상당히 과오가 좀 많으셨네요. 이 과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친북 친중 세력들은 김구 선생이 국부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가 쫙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소위 민족 언론, 자칭 민족 언론들이거든요. 예. 일제 시대 쭉 계몽 운동 많이 하고 독립 운동 했으니까 나누지네. 두 민족 언론의 진로 선택이 이때 확 갈립니다. 확 갈리네.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 한민당 노선은 끝까지 고수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는 사주가 직접 나서서 김구 노선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라는 분은 김구 선생과 같은 이북 출신입니다. 김구는 황해도지만 이 양반은 평안도. 그리고 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많이 댔어요. 방응모라는 분이 금광을 해서 띠돈을 벌었거든. 그리고 또 이 김구의 한국 독립당이 중국에 있던 독립당이 이제 환국 이후에 서울에서도 이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 중앙 집행위원인가 상임위원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별명이 사실상 이 한독당의 재정부장이야. 자금을 많이 지원하니까. 직접 재정부장 직함을 가졌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실질적 재정부장은 방응모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도왔던 양반이 김구의 그 남북연립정권에 의한 통일방안을 보고 아니다라고 노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저 이승만 이야기로 매듭을 짓도록 하지요. 예. 이걸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보죠. 이승만이 위대한 3년, 1952년 부산 정치파동, 53년 한미동맹, 54년 4.45 개헌으로서 건국 헌법의 그 사회주의 경제 저항까지 전부 자유시장 경제로 바꾸는 것을 매듭으로 자기가 청년 시절에 꿈꿨던 나라의 틀을 80세가 돼서 완성합니다. 요것이 이승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한 인간이 20대 청년 시절의 꿈을 늙어서까지 집요하게 이루어내기란 참 힘들죠. 정말 어려운 도중에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자기 생각 수정도 많이 되고, 변절도 할수 있고 타협도 할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고, 체념도 할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포기할 그런데,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인간은 참 독특한 인간이에요. 예, 참 독특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좀 마케팅을 좀 해주시죠. 젊은 분들이 독립정신을 꼭 예, 읽으라고. 독립정신이란 책이 있는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또 기니까 말고 이건 이승만이 29살 때 한성 감옥에서 종신 죄수로 복역하던 중에 썼던 책입니다. 그때는 발간을 못하고 그 원고를 이저 노끈처럼 꽈서 미국으로 밀반입해서 미국서 발간됐죠. 1910년에 발간됐어요. 이거 쓴 거는 1904년 노일 전쟁이 터지자 감옥에 갇혀 있던 개화파 지식인들이 모두 다 통곡을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대포 소리가 뻥뻥 터지니까 노일 전쟁 난난한다 하던 러시아 일본 전쟁이 터졌구나. 이 전쟁에 누가 이길 것이냐? 러시아가 이기면 조선은 러시아 것이 되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 것이 되는구나. 통곡할 때 이승만이 자, 우리가 운다고 될 일이냐? 빨리 이 책이라도 쓰자. 이 백성들 교육시켜야지 안 되겠다. 그때가 29살 때죠. 29살 때입니다. 29살 때. 24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9살 됐던 해 2월달이에요. 2월달에 쓰기 시작해서 6월달에 끝났어요. 그이책 끝에 보면은 독립실천 6대 강령이 정리해놨어요. 앞에는 쭉이 한국 역사, 정치사, 사회사 이뭐이 책은 그야말로 이때 조선 왕조 시대 아닙니까? 조선 왕조 시대에 발간된 유일한 근대 정치 사상서야. 이렇게 근대적인 책은 이거 말고 없어요. 왕조라는 그런 어떤 틀 속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던 시대에 그렇죠. 그거를 뚫고 그러니까 몰래 썼죠. 공화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렇죠. 세운 이 거죠. 책에 한마디로 자유민주 공화주의 나라를 공화주의. 만들자. 라는 밑에 제가 썼듯이 대한민국의 설계도예요. 대한민국의 설계도고 이 설계도대로 50년간 80세 될 때까지 나라 세운 이후까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왜 이걸 그대로 실천했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포기해도 이승만은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인 투쟁이라도 끝까지 벌여요. 그 불굴의 신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 누구나 다 기독교 믿는다고 이렇게 되지가 않지요. 요 독립전신 끝에 이 실천, 독립운동을 위한 실천 6대 강령만, 단어만 봅시다. 1. 첫째, 자유통상. 자유통상을 통해서 무역 입국을 해야 된다. 대단합니다. 세계 경제, 자유 경쟁, 경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
법률이 아니고는 사람을 잡아가서는 안 된다. 외교, 주권, 반사대주의, 또 국권과 국기. 여기 국기 존중 얘기를 보면은 이 거기 아무튼 여기 이 모든 게 다 이 책은 오늘의 교과서예요. 오늘의 교과서예요. 대의와 용기, 자유와 권리, 자유와 권리를 맨 뒤로 여섯 번째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500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유, 일본 시대까지 포함해서 600년이지. 예. 전제주의, 식민주의에서 막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성공했을 때 1952년 개헌이 성공했을 때 이승만이 신문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일생은 젊었을 때부터 투쟁과 혁명이었다. 이 직선제 개헌은 내가 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말과 설득으로 이루어낸 무혈혁명이다. 이제 죽어도 예언이 없다. 왜? 이때 그랬어요. 대통령일 때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해놨겠다. 무엇을? 간접성 저지가 아니고 대통령,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 왜? 사대주의 청산을 위해서. 강대국이 개입해서 꼭두각시 정부가 되는 걸 원천 봉쇄한 이 소원을 풀었다. 이게. 조선 왕조는 내내 명나라, 청나라가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제 국민이 왕을 임명하는 그런 네. 제도를 완성시킨 거네요. 네. 아이고. 이제 참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보다. 그래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은 뿌리도 찾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고 이쪽 곧 해요? 이렇게 아 되는구나. 오케이. 먼저 그 제가 주장하기를 이승만을 평가하려면은 기독교를 이승만의 기독교를 모르면은 이승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한 20~30년 이승만을 살펴본 제 소감입니다. 기독교를 빼놓고 이승만이 뭐 이랬다 잘했다 못했다 한다는 게 이게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만 아주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만 본 일면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왜 그러냐? 예. 요 그거 이승만이 기독교 이제 일반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그러겠는데. 예. 기독교 신자가 되는 계기가 24살 때 감옥의 반역자로 투옥됐을 때 사형수거든. 예. 사형수로 매일 모진 고문을 받던 중에 성령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와가지고 주여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하는데 그 순간 감방이 환해지고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게 성령 받은 거야. 근데 성령은 받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아무튼 유난스럽게 성령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독립정신이라는 표지가 또 보이죠? 예. 요거는, 아까 보신 거는 원문 그대로 다 한 거고, 이거는 좀 간추려서 예. 알기 쉽게 정리한 건데, 이 독립정신의 아까 소개해드린 그 6대 실천, 독립 실천 6대 강령 뒤에 마무리 글에 뭐라고 썼느냐, 이승만이. 예수의 비를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겠노라.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제가 그 신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순교자 신앙,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런대요.
이렇게 하나 예수를 따라 목숨 버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순교자 신앙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대통령. 이거는 프란치스카의 증언이야. 걸어가면서도 기도한대. 요 끝에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예. 개신교 자유의 힘.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승만이 다 이 독립정신의 고백을 고백이라기보다 써놨어요. 자기가 배제학당 들어가서 처음 발견한 자유, 미국의 자유,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유에 그야말로 눈이 뒤집어졌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감옥에서 기독교에 관한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들이 막 갖다 줬거든. 영어로 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자유가 미국의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구나. 이것은 16세기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기독교의 자유다. 그것도 구교가 아니고 개신교, 카톨릭의 자유가 아니라 카톨릭은 자유를 억압하는 그 군주제도와 마찬가지다. 교황이잖느냐. 개신교만이, 개신교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다. 기독교, 개신교의 자유만이 진리와 정의의 자유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자유의 힘이 진리와 정의의 자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을 일으켜 성공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 자유의 힘으로 우리도 독립하고 북한도 공산주의도 물리칠 수 있고 일본 침략도 물리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국가, 기독교 공화주의 이거를 그렇게 외치는 거죠. 자, 거기서 필수 불가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나타난 것이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주의. 아까 그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반공을 본격적으로 논리화해서 반공을 주장하게 된 반공주의의 탄생, 이승만의 반공주의의 탄생 계기가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는 초기부터 출범부터 좌우합작이야.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인자 총리가 이동희, 레닌주의자. 예. 그래서 레닌이 공작금을 보내가지고 이걸 공산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임시정부를. 그때 레닌과 대결하면서 이승만이 발표한 반공 논문이 유명한, 당시로서는 처음 전 세계가 레닌과 소련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라고 환호할 때 공산주의 비판 논문을 23년에 발표했어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발간한 태평양 잡지에 제목이 공산당의 당부당. 맞는 것과 틀린 것. 당부당. 이 잡지에 공산당 비판 논문을 10번 가까이 연재를 해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세 편인가 밖에 없는데 공산당의 당부당 하나만 봐도 너무나 쉬운 우리말로 그렇게 복잡하다는 공산주의를 아주 단칼에 그냥 해부해버렸어. 당, 당연하고 옳은 것은 딱 하나.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 하나뿐이다. 옳은 거는 평등하다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반인류적, 반인간적이요, 반자유적이요, 반문명적이요. 이거는 후퇴를 거듭하여 독재가 된다. 본질을 착하게 뜰었네. 아주 한눈에 그냥 알아봤어. 참 그러네.
그 임시정부가 결국 레닌의 돈으로 만든 고려공산당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또 이승만의 이런저런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대통령을 탄핵하죠.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제1호 탄핵. 거기에 제가 이제 쓸모 있는 바보들이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쓸모 있는 바보들은 레닌이 즐겨 쓰던 말인데, useful idiot. 스탈린 이어받아서 또 많이 활용을 했고, 자기 이제 자유민주정부에 불만이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구워 삶으면은 아주 쓸모가 있거든. 앞잡이들이지,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스탈린과 레닌은 이승만은 레닌과 싸우기 시작해서 스탈린과 수십 년 싸우고, 2차 대전 때 미국 국무성한테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하라. 안 그러면 미국한테 큰 타격이 온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을 격파해서 일본이 패전해서 한반도에서 물러가면 그 즉시 소련이 내려온다. 요거를 수없이 되풀이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일본이 물러가면 소련이 내려온다. 그럼 미국 어떡할래? 아시아 최요충지를 소련한테, 공산 국가한테 그냥 내줄래? 중국 대륙을, 그때는 중국 대륙 내주기 전이구나. 그건 그 뒤에 얘기네. 아무튼 그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미 국무성한테 수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미 국무성의 이 극동 담당 이 알저 히스라는 친구가, 이게 오랜 소련 간첩이거든. 간첩한테 이런 요구를 했으니 이게 먹히겠어요? 이 친구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난 건6.25때 드러났어. 그리고 이제 해방정국 3년 동안 이승만은 레닌과 싸우고 스탈린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국내 긴구 세력과 싸운다기보다 계속 달랬지. 긴구보고 평양 가지 마라. 임시정부 때도 좌우 압착하지 마라. 공산당하고 손잡으면 믿힌다.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김일성 만나서 협상해가지고 자기가 통일정부 만들 수 있다. 연립정권 만들겠다. 가지 마라. 가려면은 모스크바로 스탈린 찾아가서 담판하라. 김일성은 스탈린 맘 만드는 애다. 그런데도 김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성공을 자신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대화가 안 통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민족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임시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 레닌과 스탈린의 한국 공산화, 그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작동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누구누구 할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다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마지막으로 4.19 언급하고 끝내죠. 4.19를 얘기 안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4.19 때문에 독재자가 됐으니까, 완벽하게. 그리고 회장님은 또 4.19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실 수 있죠.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저도 4.19 때 데모한 4.19 세대란 말을 들었는데, 여기 써 있는 것만 그대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 4.19. 이승만의 마지막 성공이라고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자유민주공화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진 사퇴한 사람, 이승만. 그는 4.19 일주일 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퇴를 표명했어요, 이미. 그리고 일주일 뒤 또 국무회의, 4월 19일, 이게 4.19 데모, 전국 데모가 폭발하던 그날 아침 9시 국무회의에서는 내가 그만두겠다고 강료들한테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 뒤에 발포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학생 시민에서 100여 명이 죽고, 이런 거를 다 알고 나서 이승만이 한 얘기 중에 몇 마디만 인용을 해본다면, 부정을 왜 해? 선거 대세해야지. 대통령 후보는 나 혼자인데 부정 선거는 왜 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가 있어? 내가 맞을 총알을 학생들이 맞았구나. 창피해, 창피해. 나라가 창피하다. 내가 그만두면 한 사람도 더 안 다치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야 성명을 만들어라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26일 날 하야 성명 발표하고 27일 날 대통령과제 경무대를 나와서 이화장으로 가죠. 여기 간호원 있는 사진은 4월 23일 날인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서울대학병원으로 그 부상 학생들을 찾아가서 의문하는, 침대에 누워있는 학생 손을 잡고 눈물을 질질 흘리는 사진이에요. 가운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찡그러졌죠? 이게 조선일보의 사회면에 게재된 사진인데, 맨 밑에 오른쪽 사진은 할아버지 만세 평안하시라 여생, 이거는 이 화장 벽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이 화장에 있을 때 각국 순회가 이 대통령 사퇴한 이승만한테 위로 전문을 보냈을 때 장계석, 대만으로 쫓겨간 장계석이 이제 이승만한테 위로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답장을 보낸 게 남아있어요. 그 답장 내용이, 나에게 위로는 필요 없어. 나는 행복하오. 불의의 궐기한 백만 학도가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국민이 있으니 우리나라 미래는 한없이 밝죠. 나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최치환 의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 박정희 정권 때 네. 청와대 비서도 하고 나중에 저 경남 고성에서 출마도 하고 국회의원 된 분인데, 이분이 최치환. 최성 그분 성함이 최치환. 예. 이분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대만과 무슨 교육 관계 회의가 있어서 대표단과 함께 갔었대요. 예. 갔었는데 그때 장계석 총통이 살아 있을 때인데, 장계석 총통을 예방한 자리에서 장총통이 최치환 의원한테, 저 박정희 바로 밑에 청와대 있으니까 이 편지, 내가 이 편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편지는 내가 갖고 있을 편지가 아니라 한국에 갖다 보관해 놓고 이 교육용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주었대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승만이 바로 하야 이후에 장총통이 보낸 편지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 근데 이 편지를 실물을 제가 확인하려고 몇 번 애를 써봤는데, 최철 의원은 벌써 돌아가셨고, 최치환 의원의 사위가 있어요. 예. 따님. 예. 그 사위가 누구냐면 김무성 의원. 그래서 김무성 의원한테 부탁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승만에 관한 이런저런 걸쭉 훑어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700년 숙성된 사대지의와 노회근성 당파싸움. 왜 700년이냐? 고려 시대부터예요. 고려 원나라 지배를 받던 원나라 왕들이 다 그때부터 원나라 사위였을 때. 그때부터 계산하면 700년도 넘어 사실. 이 사대지의 노회근성 당파싸움. 이것과 싸운 것이 이승만이. 사면초가 항상 혼자. 늘 독재자 소리 듣고. 정말 외로웠겠어요. 그걸 극복해낸 것은 타고난 능력과 순교자 신앙, 신앙이 힘이 컸겠네요. 영성 카리스마, 영적 카리스마, 영성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이 파워가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결국 미국 소련과 대등하게 약소국 지도자가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었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6.25 전쟁 중에도 미국이 내정 간섭하러 들으니까 헌법을 바꿔서 차단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독립체제가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독립정신이란 29살 때쓴 책에 쓴 그대로 완전히 마무리를 한 거죠. 여기 이승만의 어록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신앙과 관계돼서. 북한 동포의 해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중국 대륙에 공산 정권이 있는 한 대한민국도 세계도 평화가 없다. 엄청난 그런 통찰력이네. 미국은 3차 대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미국 국회 가서 한 얘기. 소련의 핵무기 수소폭탄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미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독립된 나라 아니냐. 너희들은 기독교 국가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느냐. 막 이래요. 나를 독재자로 뭐라고 비판해도 좋다. 마음대로 욕해라. 하나님만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That's all. 영어 연설 문안이 그래요. That's all.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말은 뭐냐면 이거 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눈으로 지구 전체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이것저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피고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안목하고 자기 발밑에 땅만 보고 권력의 행복만 쫓는 수구 세력들의 권력 쟁탈전하고 라는 게 그냥 그려져요. 이승만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 건국기가 대략 짧게 잡아서 10년이고 길게 잡아서 30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승만 집권 기간이 건국기야. 길게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까지 건국기야. 그런데 그때 그 권력 쟁탈 그걸 참지를 못하고 덤비는 이게 700년 묵은 사대주의 당파싸움. 그래서 이승만은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었고, 정치권과 언론은 우물 안에서, 우물 그 동그란 하늘만 보고 싸웠다. 국내의 공산당 세력은 지금까지도 최악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승만은 만들어진 독재자였구나. 이게 제 소감입니다. 예, 참 여러분 저 오늘 하신 내용은 이 정말 인복일 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을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일부를 여러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인복일 회장님이 이승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 오늘 저도 옆에 들으면서 숙연해지는 우리가 이런 좋은 건국 대통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참 한국 사람들은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말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셨는데 정말 용기도 내시고 또 담대하게 정의와 진실이 살아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힘을 좀 더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 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몇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예. 허정 회고록도 있고 김정열 국방장관 당시 예. 4.19가 이제 계엄 상태 계엄령을 피면서 국방장관이 끝까지 밀착 이승만과 같이 있다는데 예. 4월 19일 국무회의 예. 4월 19일 아침 9시 국무회의에서 그 홍진기 법무장관이 예. 거기서 실토를 했다고 4월 12일 날 그 4.19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는 마산 사태를 다뤘어요. 예.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마산에서부터 데모가 일어났거든요. 부정선거 예. 다시 하라. 그때 데모를 며칠 하면서 격화돼가지고 경찰이 발포하면서 몇 명 죽었더라? 3명인가? 5명인가? 아무튼 사상자가 나오고 거기 기업령을 내려가지고 데모를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4월 10일인가? 예. 11일인가? 마산 앞바다에서 고등학생 시체가 떠올랐어. 이주열. 김주열. 김주열 군. 눈에 치료탄 탄피가 박힌 채로. 예.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탄피는 너무 큰 탄피라 그냥 쏜다고 이게 눈에 박히는 게 아니다. 탄피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갖다 박았다. 이 공산당 소행 아니냐. 예. 그렇게 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공산당 소행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수사 당국의 인식이었던 모양인데 어찌됐든 그때 저 계엄령 어쩌고 할 그 마산 지역 계엄령 빌 때도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뭐 그 선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소요를 일으켰다. 이 정도만 알고. 4월 19일 날 국무회의에서 4월 19일 홍진기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할 때 그때 전모를 다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4월 12일 날도 마산 사태 시체가 떠오르니까 그거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 국무회의록이 여기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조병옥 씨가 돌아가셔서 단독으로 남았죠. 조병옥 씨는 이제 그 저 선거전 하시는 가운데서 미국 가셔가 못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네, 조병옥 씨.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이기봉 씨가 중심 인물이었죠. 부통령을 하셨다. 이기봉 씨하고 장면 씨하고 네. 부통령 대결할 때. 그러면 이제 그때에 3.15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총집행했던 사람이 가장 중심 인물이 내무장관 최인규. 최인규 그러니까 이기붕 씨가 주도를 하는데 그 이기붕 씨가 그 최인규 씨를 도구로 쓴 거죠. 아 제가 읽은 바로 예, 비춰보면 문을 보시면 예, 보면 이기붕 씨는 좀 나약한 스타일의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자유당 강경파들이 이기붕을 옹립한 거죠. 예. 옹립했을 때 부통령에서 이기붕이 떨어지면은 미래가 됩니까? 없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나이가 85살이다. 우리 나이는 86세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임기 중에 죽으면 우리가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장면이 당선되면 민주당한테 뺏기지 않냐. 그래갖고 강경파들이 짠 거야.
짜가지고 그 행동대장이 이제 내무장관이 된 거죠. 예. 내무장관이 선거관리장관일 뿐더러 경찰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 또 치군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도 상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두 분이 받지 않습니까? 발표 명령자하고. 그거는 제가 아무나 말하는데 아무튼 3.15 부정선거가 나고 마산 데모가 나고 사상자가 나고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최인규 내무장관이 그때 사임을 합니다. 예. 그 3월 10몇일인가 사임을 하고 홍진기. 예. 홍진기가 법무장관 하다가 내무장관을 맡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죠. 네. 그 짧게 내무부 장관을 재임하시구나. 4.19 때는 내무장관은 홍진기죠. 홍진기 씨고. 3.15 사건 때는 최인규 의원님.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예, 지방조직, 예, 예. 경찰조직이 아니었어요. 예. 그 책임을 진 사람은 최인규고 4.19 때 또 책임을 져야 될 게 내무장관 홍진기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참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무슨 말씀. 학자들은 가장 단편적인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지만 전체를 다 아울러서 언론인으로 살아오시는 그런 삶과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네요. 어쨌든 또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문자로 보는 게 다르니까 또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참 우리 건국 역사뿐만 아니고 산업화 역사나 민주화 역사가 찬란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치적 혼동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주신 회장님께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